냉정 체제의 성립과 변화 한번 봅시다. 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당연히 2차 대전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연합국들은 이미 이 전쟁이 끝나면 국제 질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고민을 담은 선언이 대서양 헌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 헌장에 입각해서 국제연합을 창설하게 되는데, 그 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게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이 국제연맹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드는 거야. 그게 유엔인 거고. 그래서 대서양 헌장은 이 미국 연합국 측에서도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인데, 이 구상이 현실화가 된 것이 바로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 헌장으로 창설된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15개 국가가 안전보장 이사회에 들어가는데, 이 15개 자리 중에 10자리는 여러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5개는 고정석이야. 그래서 5개 국가가 안전보장 이사회에 늘 참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는지 봤더니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은 모두 강대국이고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이야. 그래서 이들 상임이사국의 특권은 뭐냐? 자, 일단 안전보장이사회에, 줄여서 안보리라고 부르는데, 안보리에 늘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엔 안보리를 보면은 15개 나라들이 있지. 근데 이 비상은 이사국은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근데 이 5개의 자리는 늘 강대국인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 5개 국가의 고정석이란 말이야. 얘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가끔 안보리에 들어갈 때도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맨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 나라가 예전에 소련이었겠지. 고정석이고, 그리고 이 5개 나라는 안보리 결의사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거부권 행사하는 거야. 강대국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유엔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 이 유엔은 도발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수 있어. 국제연맹은 이게 안 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터질 때 유엔군이 파병이 되잖아. 하지만 유엔의 역할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초강대국인 미국, 소련이 대립을 할 때는 이 두 나라를 유엔에서 제어하기가 어려웠겠지.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냉전이 벌어졌을 때 유엔의 역할은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질서는 냉전체제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 독일과 일본이 패망했단 말이야.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이좋게 지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야. 전쟁 끝나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이 연합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미국과 소련이 자기네들끼리 또 대립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이걸 우리는 냉전이라고 불러. 차가운 전쟁이야. 왜냐하면 미국, 소련이 자기네들끼리 대놓고 싸우진 않는데 아주 차갑게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조정해서 대리전쟁을 벌였단 말이지. 그럼 이 냉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 분명히 1945년까지는 자기네들끼리 연합국이었을 텐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웠냐. 우리는 그 기점을 트루먼 독트린, 1947년 선언된 트루먼 독트린을 기점으로 봅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소련이 동유럽 여러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심지어 터키, 그리스에까지 공산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소련이 자꾸 영역을 확대해 가니까 미국이 여기에 제지를 한 거야.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선언이 영어로 하면 독트린이지. 그래서 공산 세력의 팽창을 적극적으로 봉쇄한다는 외교 정책을 선언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소련의 영역은 동유럽이야. 근데 이 소련이 이 영역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와 터키에게까지 진출하려고 했단 말이야. 미국은 안 돼! 라고 선언을 한 거지.
그래서 트루먼 도트린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훨씬 길어, 훨씬 긴데 핵심 내용만 보면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겠다. 그리고 소수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 소수의 정부 지배, 공산주의라고 해석을 하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국가에게 우리는 원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의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해. 이것을 우리는 마셜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부흥을 위한 대규모 원조 계획을 발표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지. 영국에 뭐 31억 달러. 그러면은 지금 돈으로는 한 4조. 4조 원 넘는 돈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돈 4조도 큰 돈인데 70년 전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몇백조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야. 근데 한 나라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유럽 전체에 이런 자금을 투입을 했단 말이지.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했겠지. 왜?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켜서 소련과 동유럽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아내기 위해서. 유럽이 지금도 잘 살고 옛날에도 잘 살았지만 2차 대전 직후에는 전쟁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완전 폐허가 됐단 말이야. 이걸 냅뒀다가는 경제의 공황이 와서 유럽이 공산주의로 다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유럽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려는 거지. 자, 그러면 소련도 여기에 대응을 하겠지. 그래서 코민포른이라는 걸 만들어. 이것은 동유럽 공산주의 정당 9개가 모여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공산주의 국가들의 유대를 더 정치적인 연대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 코메콘이라는 경제기구를 만들어서 공산권의 경제협력을 꾀한단 말이지. 그래서 소련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편인 나라들을 결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두 나라를 대표를 하는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봐야 되냐. 당연히 트루먼 독트린을 기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된 냉전은 베를린 봉쇄로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 자, 베를린 봉쇄는 1948년부터 49년까지 뭐 몇 년 더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트루먼 독트린 직후에 있었는데 이 소련이 자본주의 진영 압박하기 위해서 벌인 거예요. 왜 베를린 봉쇄가 자본주의 진영에 대한 압박이냐. 이렇게 봅시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했단 말이야. 그리고 독일의 영토는 각 4개의 점령국이 분할 점령을 했어. 소련, 영국, 프랑스, 미국. 이 네 나라가 독일을 분할 점령했단 말이야. 그리고 독일의 수도였던 아주 중요한 도시지 베를린도 네 나라가 분할 점령. 자, 그런데 베를린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베를린은 소련 점령지 한가운데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럼 물자 수송하려면 옛날에 기차로 거의 수송을 했으니까 육지를 통해야 되지. 근데 소련이 이걸 막아버린 거야. 봉쇄. 그러면 이 자본주의 진영, 서방 진영에 속해 있는 서베를린. 소련에 속해 있는 건 동베를린이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있는데 서베를린에 물자 수송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이 베를린 봉쇄가 압박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항공 수송을 해버려. 육지를 막으니까 야 비행기 날려. 그래서 비행기들 왕창 날려서 서베를린 시민이 수백만 명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물자를 써야 될 물자를 엄청나게 제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차가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차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어. 육지 수송은 막을 수 있는데 항공 수송은 막을 길이 없는 거야. 전투기 띄워가지고 못 가게 해야 되는데 그랬다간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소련도 전쟁까지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봉쇄를 무력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베를린 봉쇄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냉전을 당연히 심화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냉전 더 심화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냉전이 심화가 되니까 자 군사기구를 만들어. 미국은 자기를 따르는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군사기구를 만들고
소련은 또 당연히 자기네 세력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모아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 그래서 이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진영은 군비 경쟁을 엄청나게 벌이면서 냉전 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있고 핵무기를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만들고 군사력도 엄청나게 증강을 시키면서 전면전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전쟁 준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또 공산화가 됐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2차 국공내전이 발생합니다. 1차는 언제냐? 1차는 1927년부터 36년까지인데 대화가 있지만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잖아. 그래서 잠시 중단했단 말이야. 우리 그만 싸우고 일본에 일치 단결해서 대항하자. 그래서 둘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연합해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쟁 끝났잖아. 다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이 공산당이고 하얀색이 국민당의 영토인데 국민 이 색깔 보면 알겠지만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되지. 자, 그래서 초반에는 국민당이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세하긴 했는데 결국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국민당은 어떻게 됐냐? 알다시피 대만으로 옮겨가지. 그래서 중국과 타이완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남북관계보다는 훨씬 좋아. 어쨌든 중국인들 자극하기 위해서 타이완 넘버원 이러고 막 도망치고 막 이런 거 막 유행을 하잖아.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과 대만이 역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이런 도발을 하겠지. 근데 아이러니한 건 대만도 우리나라 싫어해. 자, 어쨌든 중국 대륙을 공산당이 장악을 했지.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해서 이제 중국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어. 그러면 이게 공산당이 장악을 한 거지. 근데 1년 뒤에 한국전쟁이 발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밀렸지만 유엔군이 개입을 하면서 북한군을 북쪽으로 밀어냈는데 왜 남북통일이 실패했느냐.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중공군 개입은 없었겠지. 또 만약에 국공내전이 지속 중이었으면 김일성이 한국전쟁 일으키지도 못했겠지. 우리나라 역사에 중국의 공산화는 큰 영향을 준 거야. 자, 일본의 사정을 봅시다. 일본 또 어떻게 됐느냐. 자,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의해 패망했기 때문에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는데 사실상 미국의 통치를 받아. 맥아더가 미국 장군이잖아. 이게 일본 천황이랑 맥아더랑 사진을 기념사진을 한 판 찍었는데 서로 얘기한 다음에 사진의 구도만 봐도 누가 점령자인지 누가 점령당한 자인지 알 수 있지. 자, 미국은 일본의 헌법을 고쳐서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앞으로 절대 일본은 전쟁하지 않겠다. 이걸 헌법으로 남겨놨단 말이야. 일본은 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란 말이야. 방어적인 전쟁만 할 수 있어.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 그지? 지금 일본이. 일본이 지금 바꾸려고 한다. 뭐 헌법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보통 국가가 되려고 한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 문제가 되는 헌법이 바로 평화헌법 구조란 말이야. 보면 전쟁 및 무력에 대한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 행사 이런 건 영원히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 그리고 국동군사재판을 열어서 전쟁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전쟁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고 이건 일본인데 각자 전범재판을 열어가지고 처벌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독일은 고위급 전범을 예외 없이 재판에 해부를 했는데 일본은 고위급 전범이 상당수 면책이 되고 실제로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을 이끌었던 정치가들이 이후에도 계속 일본 정계에서 활동을 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일본 정계를 이끌고 있어요. 일본은 특히 대대로 정치를 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전쟁 못하게 만든 다음에 군사적으로 강화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문제는 아까 봤듯이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6.25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이 동아시아의 군사적인
그 뭐랄까 상황도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일본을 군사적으로 부활시켜서 동아시아 방면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1951년 9월에 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게 돼. 그래서 연합국들은 전쟁 배상과 이런 거 청구 안 하겠다. 이렇게 딱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한 적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막 배상금 일본한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 우리나라는 따로 이제 그 협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협상도 막 꼬여가지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바로 뭘 하냐면 미국 일본과 미일 안보조약을 맺어서 동아시아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본의 군사력도 강화시켜서 동아시아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1945년부터 한 52년 정도까지의 세계 정세란 말이야.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요 사이 6.25 전쟁까지의 내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정세를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나라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것도 결국 뭐야? 냉전 체제 때문이잖아.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게 되니까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38선을 중심으로 각자 분할 점령을 하고 나니까 한번 그렇게 대립되는 관계끼리 나라를 분할하고 나니까 다시 통일되기가 어려운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냉전이 심화가 되면서 전쟁까지 터지게 되잖아.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실려 있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